미국 주식의 미치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어제 저녁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 신조어가 하나 생겼던데 안 기술주? 기술주 안 기술주? 어, 기술주 예, 안 기술주. 예. 예. 그냥 재미삼아 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예. 아침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안 기술주. 네. 안 기술주. 이분 좀 유행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거 하지 말랬잖아요. 네. 내가 그거 처음 얘기했대. 어, 이거 엄청 먹었어요. 네, 왜요? 맞습니다. 어? 왜요? 다시 얘기하지 마. 아니, 그래서, 장도장이라는 제가 별명을 좀 지어드릴까요? 장도장 뭐야? 그러니까 도장을 다시 한번 확 찍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예. 확실히 각인이 돼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이거다 이러면 예. 확실히 귀에 각인이 되기 네. 때문에 예. 장도장. 예. 딱 찍어주신다. 네. 이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네. 한번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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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비즈 사이트의 어제 히트맵을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제 장이 좀 밀렸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낯이 익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 크기가 시가총의 크기고요. 보이는 이 알파벳이 심볼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2.14%가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34% 마이너스, 애플도 2.97%가 빠지면서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 왼쪽 하단이 금융주인데 금융주는 네. 소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이 연두색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기술주는 좀 쉬고 그 다음에 금융주나 에너지가 올라오는 모습 계속해서 좀 이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빨간색 면적이 조금 더 넓은 아니, 거죠? 큰 빨간색이 큰 박스가 많다는 건. 예, 큰 놈이 많이 빠졌다는 일단 빅5가 그렇죠. 예, 빅5가 예. 대부분 한 예. 2-3%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나머지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재 이런 것들은 일단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로테이션의 상황이 한 3일째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은 괜찮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보니까. 선물은 예, 오늘은 모더나하고 예. 테슬라가 일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테슬라 예,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주식 분할 때문에 예. 일단은 그 뉴스는 그렇고요. 어제 네. 제가 밤에 러시아 뉴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네. 백신. 예. 러시아가 일단은 백신을 했다고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지금 오히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네. 안정성에 대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나와주면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 백신 개발에 대한 먼저 하고 싶은 국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푸틴이 하는 바람에 네. 약간 좀 약간 제가 보기엔 비싸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맘쯤에서 전화 연결했어야 돼, 우리가. 어디, 러시아에? 중앙대학교 약대, 설교교. 아~ 예, 어떻게 설탕물입니까? 네. 지금 예. 얘기 들은 것처럼 지금 100명 안팎 정도의 실험을 가지고 예. 했다. 그 다음에 삼상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했다는 것 때문에 네.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 검증을 제대로 받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지만 어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장이 좀 올랐는데 네. 그 약발이 좀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추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테슬라로 테슬라. 넘어가게 되면 주식 분할. 예, 주식 분할인데 한 줄을 다섯 줄로 좀 분할하는 모습인데요. 장부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겠죠. 예, 1,500달러짜리를 뭐 1,500달러든 아니면 300달러 다섯 개라든 똑같은 건데 네.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간 적은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약간 입점이 그렇죠. 생겼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소액 투자자가 참여하면 상당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하게도 출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침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네. 이번에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사실 큰데 그렇죠.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전혀 이점이 없습니다. 이점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편입위원회에서 시가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는 뭐 이점이 없고 아 지금 말씀은 그 S&P에 편입될지 안 될지에 지금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죠 예. 지금 액면 분할 딱 했기 때문에 유리한 거 아니냐 아, 전혀 관계 없다는 거죠 액면 분할은 전혀 상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은 그냥 뭐 글쎄요 전 된다고 보는데 이거와 상관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과거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 있는데 요거 하나가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에서 17개 기업이 이렇게 분할했는데요. 그 네. 이후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건데 분할 이후에 3개월이 지나면 5%, 네.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14%, 그리고 1년이 지나면 23%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주로 분할 이후에 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열광해서 열광하고 있는 이유다. 불안한 사야 되겠네. 아니 이게. 네? 통계 이렇게 나와있으면. 그러니까. 네, 통계니까. 이건 뭐 통계입니다, 통계. 오, 그래서 네. 일단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열광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에 호재로 좀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네. 오늘 주가의 상당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추후에 1년 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다빈치 로봇 수술 기계를 만드는 인튜이트 서지컬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회사도 역시 한 2년 전에 분할하고 나서 예,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은 매기가 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네.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호재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예, 지금 이제 달러가 3일째 반등하면서요. 이게 좀 시커먼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에가 금이고요. 잘 안 보이시죠? 아래가 은인데. 잘 안 보이는데 왜 갖고 왔어요? 네,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안 보이는 그림도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색깔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요게 보시면 네. 금과 은이 상당히 많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네. 많이 매도했다. 수급적으로. 네. 그래서 많이 이제 혹시 금하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은에 투자하실 분들은 약간 좀 당분간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기계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올가에서. 기본적으로 금은 GLD ETF가 대표적인 거고요. 네. 은은 SLV가 대표적인 겁니다. 네. SLV가 뭐 은을 대표하는 ETF. ETF. 네. ETF. 네. 네. 아. 이것도 그냥 고르지 마시고 ETF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금이나 은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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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그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만 네. 그 보통 어른들이 물가에 가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무슨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라고. 예, 물가에 가면 큰일 난다라고 해요. 저도 그랬는데요. 지금 항당 지금 물이 워낙 비가 많이 와갖고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제가 3월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빚질을 조심하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발음 빚. 좀 조심해 주시겠어요? 예, 예. 빚이겠죠. 빚이 아니고. 예. 빚이. 예, 예. 하여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발음 어법 이런 거 하지 말라니. 아니, 아니 그래도 이거 너무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런데 빚이 이게 지금은 3월 달에 그랬는데 예. 지금 한 5개월이 지난다면 이것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재미난 내용이니까요. 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기업 이름 옆에 심볼을 붙여드릴 거니까 네. 나중에 한번 요거 화면을 캡처하셔갖고 네.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예, B에 일단은 그 먼저 시작하면요. 뱅크입니다, 뱅크. B지가 예. BEACH인데. 예, 스펠링이 나가는데요. 예. 뱅크인데 여기 네. JP모건 체이스 어제자입니다, 어제자. 3%가 올라갔고요. 뱅크 어메리카 역시 1%. 시티도 역시 1.7%가 올라갔고 제가 얘기했던 금융 ETF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XLF. 예, 예, 다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번 내가 금융주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네. 물론 하나 딱 고를 수도 있겠지만 네. XLF 사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B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한번 맞춰보시죠. B에 B가 뱅크고 네. 또 하나 B가 하나 B가 있는데요. 빅데이터. 부킹입니다. 부킹. 부킹닷컴. 부킹홀딩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OTA라고 해서 네. 온라인 트러블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회사들입니다. 네. 부킹홀드스가 어제 2% 올라갔고요. 네. 트립어드바이저가 4.5%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익스피디아 역시 3.78%가 올라가면서 부킹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여행주인데? 여행주죠. 와, 예. 지금 여행주 이제 그 가까운 국내 여행 쪽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약하고 예.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빛만 보시면 대충 미국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빛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비가 두 번 있었구나. 빛, 그래서 일부러 그러신 거야. 네.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동안 오른 거예요? 어제 거면 바로 어제 거. 어제 하루. 아, 어제 하루. 어제, 아. 어제인데, 네. 최근 3일간 똑같습니다, 이 흐름이. 아. 근데 어제 거만 제가 바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애매하기 때문에. 예. 부킹. 예, 부킹. 그 다음에 이제 E가 있는데요. 예.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예, 그래서 보시면 디즈니가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네. 예. 라이브레이션 엔터테인먼트, 요거는 그 공연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상당히 그 가수도 공연할 때 이 회사가 나가서 하는데요. 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식스 플래그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천룡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맞아, 예, 맞아. 예, 그런 네. 거, 예, 그런 건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죽었었는데 지금 뭐 물론 좋아진 건 아닙니다만 백신 네. 개발에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것도 올라오는 모습 다 올라왔어요. 우리 루치 에버랜드 같은데요? 예, 그렇죠. 에버랜드인데 아, 그래요? 굉장히 무섭게 돼 있더라고요. 보통 네. 화면을 봤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네.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아 청룡열차 같은 네, 그렇죠. 게 네. 아니 아니 식스플래그스 그 뭐라 그러죠 놀이공원이 네, 놀이공원 네. 여러 도시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애들이 잘 가는 공원인데요. 네. 저는 뭐 탈 수가 없는 사이가 많이 타더라고요. 아, 겁이 많으시군요. 아니 저는 그 너무 토할 것 같더라고요 타면. 아 바이킹 같은 거? 네 바이킹 같은 거 타봤는데 다시는 안 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는. 그냥 이제 A가 에어입니다. 에어 항공. 아. 네, 비치 할 때 이제 A가 네. 에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Z라고 하는 ETF가 있거든요. 네. 항공주에 투자하실 분들은 다시 네. 얘기하지만 꼽지 마시고 한 종목만 네. 그냥 이거 투자하시면 마음 편하게. 약간 단기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네. 이것도 어제 1%가 올라갔고
델타항공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항공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요게 A고요. C도 한번 좀 한번 고민해 보시죠. C. 당신 시멘트 아니야? 시멘트. 아니 원래 더블 S잖아. 시멘트가 가겠어요 지금. 시멘트. 코머스? 네. 카지노와 크루즈입니다. 네, 응? 카지노 아, 크루즈. 네. 네. 라스베가스 샌즈가 지금 이제 저기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카지노인데요. 부킹이랑 네. 연결되는 거네 얘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제 7%가 넘게 올랐는데 네. 도박의 메카. 라스베가스. 네. 라스베가스가 아니고 이제 마카오가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마카오가 개장을 했답니다. 다시 한번 카지노가. 다시? 예, 그래서 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원래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네. 더 반등세가 더 강해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어제 얘기했지만 예. 이것도 지금 이제 크루즈가 최근에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어제 2.37%가 올라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눌려있던 그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는 어떤 어제 CEO가 한 말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갔는데 어제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마지막 H입니다. H. H는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감이 H는. 오네요. 호텔. 예, 호텔이죠. 나 왜 홈이라고 생각하지? 홈. 예, 홈은 뭐 하얏트 호텔도 1.62%가 네. 올라갔고요. 네. 인터콘티넨탈 호텔도 역시 3.48% 올라갔고요. 힐튼도 0.95% 올라가면서 역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월 달만 해도 이걸 하지 말자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맨날 얘기할 때 물가 가지 말라고 했듯이 빚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어떤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약간의 올라오는 모습, 이게 3일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혹시 만약에 이제 내가 충분히 빅5가 있다 하신 네. 분들은 여기서 한번 골라셔갖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요. 단기라고 하면 뭐 한 일주일 이 정도예요? 아니면 뭐 일주일은 너무 짧고요. 한 2, 3, 보통 4,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2주는 그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네. 그 짧지 않습니다. 2주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2주 내에 한 달 동안 한번 해볼만 하죠. 근데 이걸로 승부를 내겠다가 아니고 정말 지금 충분히 빅5가 있다고 그러면 약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실적은 완전히 안 좋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정말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다. 안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코로나가 끝날 쯤에서의 그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예. 이제 한번 투자를 해볼 수는 있으나 예, 그렇습니다. 내 전체 자산의 상당수나 이렇게 갈 건 절대 아니고 네. 빅테크나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갈 것들이 있고 나머지 한 30, 40%, 혹은 20, 30% 정도를 이쪽에 네, 한번 그렇습니다. 해보는 전략. 지금 의외로 제가 네. 그 이제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해보면 네. 한 30%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현재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렸다고 하신 분도 있고 물렸지만 나는 장기 투자라고 우기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거를 신규로 매수하는 분 있지만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일단 지금까지 안 파신 분들은 그냥 조금 더 가져가는 낫다는 지금 것도. 당장 파실 적은 예,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훼손된 예. 상황에서 약간 올라가면 사실은 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야, 이 가격이라도 빨리 예, 돈이죠. 예, 팔고 싶다 이런 예. 욕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예.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자로 보게 되면요 네. S&P 500개 있는 500개 기업들이 지금 저점 대비 다 올라오는 모습, 전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저가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망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새로 들어가기도 나쁘진 않은 시점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금융주 ETF 혹은 항공주 ETF만 그 중에서 하나 하시면 네. 무난할 것 같고요. 굳이 여기서 뭐 엄청 큰 수익을 벌길 벌겠다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시는 거는. 자 현재 예. 16,040분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데 네. 어제보다 무려 250명 이상 더 들어와 있네요. 250명이? 어제 13,000. 2,000. 아 그렇구나. 아 지금 10시가 다 돼. 10시가 넘어. 행오버가 네.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어쨌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6,000분이 넘었습니다. 와, 대단한데 네. 이 정도면 저녁 라이브를 능가하는데. 그러네요. 저녁 라이브 능가하죠. 13,000인데. 네. 글로벌 라이브가 확실히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잘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고 네. 거기에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짜 컸습니다. 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다시 라는 말 안 하는데도 많이 들어오시네요. 어제 세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세신 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세시는지 말이 좀 빨리 하는 편인데요. 네. 하여간 그냥 뭐 그 제가 보기에는 네. 한 달이 지나면 네. 야간 라이브가 한 2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항영 본부장님도 이항영 대표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무조건 2만 명 안 되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성장성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막 네.
아이들 치면 막 커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죠. 쑥쑥 크는 거기 때문에 2만 명은 가볍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만큼 관심이 크시니까요. 저는 될 거라고. 자, 여러분, 저 2만 명 돌파하는 날 장우석 본부장의 개인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기요? 네. 아, 그리고 끝으로 하나 좀. 네네네. 이제 아, 벌써 끝이에요? 아니요. 아니, 그, 저, 좀 이따 이제 사이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아직도 11분이나 남았는데. 아니요. 그 뉴스, 실제 뉴스가 있으니까요. 네, 네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워낙 그 눌려있던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최근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카나코드 지니티의 증권사에 있는 계신 분인데요. 네. 수석 전략가 분인데, 토니 드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말이 있는데. 네. 주식이 빠지면 무조건 사라. 결론 사고 팔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라는 얘기했거든요. 네. 여기에 이 CNBC 가서 보시면 대부분 다 쉬운 영화니까 들으시면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네. 지금 유동성이 생각보다 풍부하다. 어제 제가 그림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소한테 막 돈을 먹이는 그림. 아, 네, 네, 네. 돈이 연준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네. 돈의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빠질 때 기회이기 때문에 빅파이브 빠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팔지 말라는 경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CNBC의 기사 중에 가장 좋은 기사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소개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네, 주가가 약할 때는 사라. 네. 절대 그렇죠. 팔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빅파이브 빠지면서 뭐 팔아야 되느냐 아마존을 팔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좀 쉬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관심이 있는데 주식이 없는 분들은 올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토니 드와이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저 자기네 비싼 가격에 팔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이런 분들이요? 네. 뭐 개인 같은 저희 개인 투자자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있지. 두려움 피해 의식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죠. 우리한테 막 다 사라고 해놓고는 이제 자기네들 도망가려고 지금 저 자리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말씀하신 빅파이브 종목들이 뭐 한 8천 조원 하니까 이제 시총이. 네. 네, 8천 조원. 얘 하나 판다고, 아, 얘 네. 미안해. 토니. 근데 토니 씨 하나 판다고 뭐. 아, 그럴 수는 없다. 무너지겠습니까? 네, 별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나왔던 기사가 몇 가지인데 좀 중요한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라이브로 보는 건데요. 네. 장 시작 전 움직이는 주식들 중요한 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주를 다섯 주로 스플릿 하면서 네. 주가가 지금 시작 전에 한 8, 9%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호재로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로쿠라는 게 있네. 로쿠 혹시 아십니까? 로쿠? 로쿠? 그 중국 예, 동영상 스트리밍 디바이스 업체입니다. 셋톱박스. 네. 예. 아, 저 알고 예. 있죠.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면 도이치뱅크가 네. 새롭게 바이견을 제시하면서 이것도 네.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더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억 달러 주면서 네. 미국에서 1억 개의 지금 백신을 미리 계약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보니까 추가적으로 4억 개를 더 구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예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뭐 백신에 대한 상당히 서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빠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내려보면 타겟이라는 게 타겟도 있는 타겟 혹시 타겟 알죠? 국내 없기 때문에 월마트보다 예, 조금 비싼데 예 소매점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 보시면 지금 JP모건 체이스에서 애널리스트 포커스라고 하는데 이게 매수 등급이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올려놓고 매수 의견을 주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매업체한테 아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소매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은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의견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메리카 이글 아웃피터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페럴 기업인데요. 그렇죠. 아메리칸 아메리카 이글 아웃피터스. 별로 비싸지 아, 않은 옷이에요. 네, 아메리칸 이글 학생들. 네, 그냥 네. 그냥 네. 그냥 그적저럭한 옷인데 사실 네. 의류 업체가 그럭저럭한 옷 상당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냥 집에 있으니까 네. 그냥 후지구리한 옷 입어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네. 그다음 바지는 그냥 레깅스 입고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 네. 신발은 크록스고.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시기다 보니까 네. 지금 대다수의 의류 업체가 빠졌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지금 투자 의견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트럴에서 오버웨이시로 올렸습니다. 오버웨이시라고 하면 이제 비중 확대. 아, 비중 확대. 사실상 다른 말로 치면 바이. 매수, 예, 매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상당히 사실은 JP모건 체이스가 이렇게 의류 업체에 좋은 의견을 주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데 네. 그만큼 이제 워낙 바닥을 치고 이제 선서 사람 받고 나오면 네. 이런 우려도 될 것 같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좀 중저가 옷들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이것도 있고 뭐 PVH도 있고요. 케빈 클라인, 네. 탐 힐리페거가 이제 PVH거든요. 네. PVH도 있고 랄프로엔도 있고 또 갭,
갭도 좀 요즘 잘 나가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저런 주가가 뜨면은 저런 주가가 뜨면 저는 어떤 주가를 보냐면 우리나라 한세실업 주가를 봅니다. 거기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많거든요. 네네네. 갭 같은 거. 한세요? 한세실업. 한세실업. 네. 갑자기 한세실업 말씀하셨고 하나 좀 평상시 들어온 질문들인데 그 베트남 ETF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베트남 ETF에 의외로 한세실업이 좀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아주 오리지널 그쪽 베트남 기업만 하는 거는 사실 투자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ETF로는 그것도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걸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적인 뉴스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오늘 장 끝나고 리프트가 시작이 나오는데 리프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제 이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버나 리프트 쪽에 있는 그 운전자들한테 어제 제가 캘리포니아 법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직들을 전부 다 그 직원으로 네. 채용하라는 어떤 공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일단 항소했죠. 그렇지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상당 부분 지금 다시 한번 실적이 좀 회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장 지금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좀 보면서 좀 마무리 좀 할까요? 예, 네. 저희가 한 6분 정도 미국 개장 오프닝 벨이 올리기까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개장 벨과 함께 사라지겠습니다. 사라지겠습니다. 아, 오늘요? 저희 둘이서 네. 총알같이 K본부에 가야 될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좀 남아서 마무리 좀 하시겠어요? 아, 제가요? 예, 네, 그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잠깐 선물 좀 보여드리면 네, 네. S&P 500이 0.71% 올라가고요. 다우도 다우가 1% 좀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나스닥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0.57%가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메인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딱 눌러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모더나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테슬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 모더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제품을 생산하면 네. 원래 돈을 못 버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미국 정부로부터 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막판에 많이 쏟아내시네요. 네. 방금 한 두 문장 사이에 5번 나왔습니다.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 제가요? 네.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저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일단은 테슬라 모던, 아니, 그러니까 이 모던하고 테슬라가 네. 시장의 주류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이 보시면 약간의 그 로테이션이 들어가면서 약간 뭐라 할까요? 주인공? 네. 그러니까 과거에 테슬라가 시장을 쭉 이끌어왔잖아요. 그렇죠. 뜨치면서 조금 지금, 조금 성황 상태였어. 예, 그게 없는 시장 아닙니까 지금? 테슬라가 못 가니까 니콜라도 좀 쉬고 있고 그렇죠. 사실 제가 테슬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상당히 그 동학 운동에 네. 예, 미국이죠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일조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뜨는 모습이 나와주면 지금도 워낙 순매수 1등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테슬라가 네.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뭐 우리 보시는 분들도 기분 좋아할 것 같으니까 오늘 적어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 그 길게 제법 갑니다. 네. 이 흐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튜이브 서지컬이 지금 2년째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또 한번 얘기했네요. 그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저께 네. 내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 네? 지금 우리 장모 부장님 지금 19 다시 다한이에 나왔어요. 네. 지금 제가 세고 있는데 19번 나왔거든요. 네. 네. 아니 오늘, 저게 근데 네. 우리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주지 시키려고 너무 그 좋아요 그게 애틋한 네. 네? 그 진정성 그렇죠. 그게 이제 느껴진다 이게. 네. 네. 오늘 TV 끝에 있는데요. 네. 팁도 말씀드리면. 그 애플이든 테슬라든 주식이 분할이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가 홍길동이라는 분이 있으면 홍길동 계좌를 해외에서 인식을 못 하거든요. 인식을 못 합니다. 네. 그 증권사 하나만 인식하는 거죠. 아, 그럼 주식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증권사가 그냥 고객입니다. 네. 해외 증권사 보게 됩니다. 아. 예, A라는 증권사, B라는 증권사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고객이 테슬라가 100만 주 있으면 그냥 고객이 100만 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서버 어카운트 일반주 고객들은 다 그 고객사가 증권사가 다 분류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로 물려 있으면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일단은 매매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하루 정도 중지시키고요. 그건 증권사의 역량이 달려 있는 건데 일단 끊어놓고 누가 중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증권사. 국내 증권사. 우리나라 증권사. 예. 왜? 아니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죠.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00만 주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500만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500만 주를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 전부 다 엑셀로 다, 물론 엑셀로 하지 않죠. 어, 전산화 되어 있는데 네네. 그걸 끊어놓고 작업을 들어갑니다. 하루 정도 거래 안 될 수 네. 있다는 얘기네? 정작 거의 하루 정도는 거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주미증권사라는 데가 있으면 그 증권사의 고객이 한 1,000명이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뭐 1번부터 1,000번까지 했을 때 뭐 이 사람은 3주, 이 사람은 100주, 이 사람은 만주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그걸 다 이제 3주는 15주로 만주는 그렇죠. 5만주로 이렇게 네, 이제 계산하는 예, 작업이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네.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게 걸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매매를 네. 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네. 국내에 어떤 체계상 어쩔 수 없다 네, 이해하시면 네, 네. 좋을 것 같고 증권사 전화해서 뭐라 하시면 되시거든요. 네. 뭐라고 하시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모든 국내에서 하는 해외 주식은 네. 다 그렇게 물려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저희 개개인의 고객분들은 네.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재밌는 네. 날이었고요. 역시 네.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첫 번째 스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한 시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